안녕하세요, 우린입니다. 꽤나 많이 기다리셨던 요맥 새로 나온 요 리키리 립스틱을 리뷰하려고 해요. 일단 인기가 정말 많은 패션 레거시, 뭔가 재고랑 전혀 관련이 없을 만한 그런 엄한 색들인데, 조금 이거 발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세 가지의 발색 그리고 입술에 올렸을 때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요거 두 개는 조금 겁이 나는데요. 먼저 요거의 용량은 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당 32,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하면은 96,000원이죠.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면세점에 딱 처음 신제품으로 들어와서 구매를 했어요. 백화점에서는 품절이었었나 봐요. 새로 들어온 건지 저한테 문자로 이제 맥 요리키드 재입고 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요거 제형은 어떤지, 지속력이라든지 조금 단점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먼저 무난한 색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이거의 제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총알 모양으로 들어있고요. 열면은 이렇게 팁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한 번에 발색이 되는데 금방 매트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립 무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러한 느낌. 짠, 정말 그냥 본통 그대로의 발색이고요. 바로 물티슈로 지워보면 이 정도로 착색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조금 빡빡 지우면 지워질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착색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패션 레거시라는 색상이에요. 이렇게 정말 정직한 레드죠? 그리고 보랏빛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올레이디 색상이에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진한 색들은 발리다가 뭉쳐요. 입술에 올렸을 때 약간 벗겨지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일 엄한 색이죠. 하이 드라마라는 그냥 버건디 그런 색상인데요. 올리면 이런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에 제품이랑 되게 비슷해요. 요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그냥 진한 느낌? 약간 춘장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요 패션 레거시랑 요 루비오를 비교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색의 느낌은 비슷한 것 같은데 패션 레거시가 조금 더 노란기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그게 엄청 심하지는 않아요. 올레이디는 그나마 제일 비슷한 레벨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짠! 레벨도 바르면 엄한데 정말 장난이 아니죠, 발색이. 마지막은 나스 행업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나마 비슷한 류의 제품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 아이 리무버로 지워볼게요. 보면은 진한 색이 오히려 되게 잘 벗겨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입술에 지금 루비오를 올린 상태거든요. 근데 지우고서 패션 레거시를 약간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 발라볼게요. 이거는 레드 하면 또 그라데이션 아니겠습니까?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이렇게. 아우, 입안에 들어왔어. 아, 클렌징 워터가 입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맛없어요. 얘를 저는 약간 이렇게 찍어줘요. 그리고 주름 안까지 넣고요. 이걸 많이 발라보니까 이렇게 발리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에서는 약간 이렇게 조금 더 그나마 밝은 색상이 입술에 더 달라붙고 벗겨지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패션 레거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루비오 펜슬을 사서 여기 입술 라인을 정리해주고 안쪽을 채우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입술, 내 입술만 봐 이런 느낌? 근데 색상이 되게 예쁜 레드라서 그런지 포인트로 바르고 나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겟레디에서 포인트로 바르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 바르고 나가면은 다 이거 무슨 레드색이냐고 많이 물어봐요. 레드 자체는 굉장히 예쁜 패션 레거시예요. 제일 진한 하이드라마를 여기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진한 색은 밀착력이 좀 별로예요. 무서워라, 그죠?
단독으로 갈라도 무섭고 그라데이션에도 무서운데 어떻게 쓸까요? 지금 요 하이 드라마를 플립으로 보여드릴게요. 뱀파이어 봐봐요. 그러면은 너무 부분적으로 벗겨져요. 진한색은 유난히 이 정도 진하면은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거의 뱀파이어 입술밖에 안 보여요. 지금 얼굴에서 요 입술밖에 안 보여요. 내 입술만 바라봐.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시선 강탈, 락커, 이 시대의 암흑은 나야 이런 느낌 지울 거예요. 파웅으로 그라데이션 진짜 이상하겠죠? 하이 드라마를 그라데이션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전히 무섭습니다. 진짜 소량으로 약간 색상을 좀 진하게 쓰고 싶을 때 안쪽에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로는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착색에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거의 지워지는 정도? 시아 레거시 같은 그런 색상들이 오히려 착색이 있어요. 조금 더 연한 오레이디를 그라데이션부터 해볼게요. 맥 매장이 유난히 약간 노란 조명이 심해서 거기선 분명히 어울렸거든요. 근데 카페 나와서 보니까 저승사자 같은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색 자체는 되게 보랏빛이 돌아서 예쁘긴 하지만 평소에 바르고 다니기에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보라보라해요. 옷을 제외하고 그냥 머리카락으로만 보면은 색이 그렇게 막 눈동 뜨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플립을 발라볼게요. 저는 이러고 밖에 못 나가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진짜 점으로 딱 한번 찍은 정도? 그거를 펴바르지 않는 이상 평소에 바르기는 힘든 컬러예요. 발림성은 매트하지만 매트한 이유 때문에 지속력이 엄청 길어요. 먹어도 먹으면 지워지지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지속력이 되게 긴 것 같아요. 약간 벗겨지는 것만 아니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조금 벗겨지면서 얼룩지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착색도 한 이 정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저 무서워요. 이거는 지금 돌체비타랑 이거랑 같이 섞어서 발랐어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갑자기 괜찮은 조합을 찾은 느낌이에요. 이쁘죠? 완전 이쁜데?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저의 요 맥 제품 리뷰가 끝났어요. 만약에 여기서 구매할 게 있다면 지금 무조건 요 빨강에. 워낙 왜 레드는 매트함이 딱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32,000원 주고 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그냥 호기심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색이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바르고 다닐 수 있는 색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맥 패션 레거시만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별건 아니지만 저의 맥 립스틱 리뷰가 끝났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씩 이렇게 자주 업로드 하려고 제가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더 열심히 하는 우린이 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마스크팩을 떼어내겠습니다. 이미 다 흡수해버린 것 같아. 여기는 제가 한참 눈썹을 섀도우로 그릴 때 많이 쓰던 색인데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메이크업이 정말 길게 지속될 거예요. 특히나 저처럼 볼살이 많은 시간에 왜 오랜만에 정말 짱짱하게 한 진짜 철벽 짱짱 짱짱 머리까지 했어요. 저의 지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열심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시 17분이에요. 정확히 오늘 지속력 메이크업은 성공이에요. 이 정도면.